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목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보고 계신 도면을 CAD 파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웨병 스케치업에서는 CAD 파일로 내보내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케치업 2020에서 다시 거실장을 모델링해서 CAD 파일로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보고 계신 도면을 그림 파일로 내보낼 텐데요. 그림 파일은 쉽게 웨병 스케치업에서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도면을 그림 파일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할수 있는 이미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도면을 그림 파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 특허로 사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특허 출원이나 디자인 출원, 상표 출원까지 할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공동 인증서를 등록한 다음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디자인 일권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 디자인 출원 번호가 있죠. 이것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심사 처리 상황도 볼 수가 있고요. 심사관 지정까지 된 상태입니다. 디자인 시청을 하면 디자인 시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있어요. 여기 대기 순번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017건 중에서 3,235번의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죠. 저는 이것을 시험 삼아서 가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중요한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에게 의뢰를 해서 처리하면 좀더 빠르게 특허나 디자인 출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력 정보에서 접수 발송 번호가 있죠? 이것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서류명은 디자인 등록 출원서라고 하네요. 이것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통합 뷰어가 실행되면서 디자인 등록 출원서가 나타납니다. 이곳에는 개인정보, 이 개인정보는 가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도 나타나죠? 출원료는 94,000원. 그리고 제가 이걸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개 신청을 하면 공개 신청료를 21,000원을 받더라고요.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고요. 그래서 학계가 115,000원인데, 제가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70%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49,2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 통합 뷰어에서 좌측에 있는 소제목을 클릭을 하면 해당 항목으로 정확하게 이동을 합니다. 책갈피 기능이죠. 위에서부터 쭉 훑어봐도 되고요. 이제 서지사항은 이렇게 나타났고, 수수료도 말씀드렸고, 쭉 내려보면 좌측에 있는 디자인 도면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술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물품료도 적었고,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거실장. 디자인의 설명을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의 설명에는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쭉 나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거실장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그림 파일로 내보내기 위한 그림이 입력된 도면란이 나타납니다. 도면이름 전체를 나타내는 사시도구요. 이렇게 설명이 여기 다 나타나 있죠. 도면이름 전체 디자인의 사시도임. 이렇게 간단하게 도면의 명칭에 대해서만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도면 2는 전체 디자인의 정면도, 도면 2를 클릭해 보면 정면도입니다. 좌측면도, 이게 우측면도예요. 그리고
이 거실장은 세 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좌우측 면도를 이렇게 첨부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의 칸으로 이루어진 거실장의 도면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좌측 면도와 우측 면도만 내보내기 하면 되겠고요. 도면 9는 배면도, 도면 10은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칸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도면인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맨 아래에 보시면 창고 도면이 있습니다. 세 칸으로 나눠져 있고 다리도 세 개로 분리되어 있다. 그것을 좌우측에서 바라본 도면을 이렇게 첨부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사관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면을 첨부하면 되는데요. 기본이 사시도와 정면도, 좌측면도, 좌측면도와 우측면도가 형상이 같을 경우엔 좌측면도만 첨부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면도, 평면도, 이 정도만 제출하시면 되더라고요. 저면도까지는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면도에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경우엔 저면도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도면에 첨부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 평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저면도까지 이 저면도는 필요 없다고 했죠. 이 상태로 그대로 한번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메뉴를 클릭한 다음 다운로드에서 PNG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내보내기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투명한 배경에 체크 표시하고요. 이 파일을 그대로 내보내면 이미지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크게 내보낸 다음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서 크게 조정을 할수 있으니까요. 내보낼 때는 두 배로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링크가 끊어져 있는데 이것을 클릭해서 연결을 시킨 다음 이게 1900이잖아요. 4000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 클릭하면 링크를 연결했기 때문에 세로의 치수는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PNG로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대로 저장을 할게요. PNG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저는 페인트샵 프로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해도 되고 그림판을 실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불러올게요. 방금 내보낸 이 거실장 PNG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면의 각 부위에 해당하는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야 돼요.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좀 한번 꺼내 볼까요? 가이드선을 이렇게 꺼내 보겠습니다. 적당한 선에다 적당한 높이. 저면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면도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면도, 배면도까지. 이 상태에서 선택 영역 도구를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 패더링을 0으로 둡니다. 엔티 엘리어싱도 이렇게 체크 해제를 해주고요. 정면도부터 순서대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편집, 복사, 편집, 새 이미지로 붙여넣기. 정면도가 추출이 된 거예요. 정면도 순서대로 합니다. 좌측면도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시프트 V를 하면 되겠네요. 좌측면도 우측면도 스냅이 되죠? 여기 보기에 보면 안내선에 맞춤의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면도, 평면도, 배면도,
마지막으로 배면도를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모두 추출을 했습니다. 항상 순서대로 할게요. 이 상태에서 JPG로 저장을 할 겁니다. 특허청에서 선호하는 이미지 포맷 방식이 JPEG이기 때문에 JPG 파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장 아이콘이 있죠? 파일 저장. 저장을 클릭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운로드 폴더에 파일 형식은 JPG, 파일 이름은 정면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클릭해서 압축을 1로 만들어줍니다. 최하위의 압축, 최고의 품질이죠.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압축률이 높아지면서 품질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최하위 품질. 1로 두면 압축이 거의 안 되고 품질은 좋아지는 포맷이 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옵션을 지정하면 다음에 저장할 땐 그 옵션이 계속 적용이 됩니다.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이것은 배경이 투명이고 현재 상태가 레스트 레이어거든요. 이것을 투명 영역이 없는 일반 병합된 이미지로 저장하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클릭하겠습니다. 정면도 저장을 했고요.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좌측면도 거실장을 왼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도면이 되겠습니다. 저장 컨트롤 S 좌측면도라고 입력할게요.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예. 우측면도 컨트롤 S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이거는 평면도죠. 컨트롤 S 배면도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S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 출원용 도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모두 생성을 하였습니다. 모두 생성이 되었죠. 전체의 도면이 PNG 파일로 저장된 상태고요. 정면도입니다.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배면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 파일을 특허 출원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삽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특허청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 도면을 입력하는 난이 나타납니다. 이곳에 입력, 이미지, 정면도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빙 스케치업에서 모델링한 거실장을 PNG 그림 파일로 내보내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디자인 출원용 그림 파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디자인 출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인생을 살면서 딱히 몇 번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도 알아두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